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소리 없는 전쟁 속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지구 저궤도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은 당연히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생각한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란 뜻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우주 경쟁은 본격화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명령으로 1958년 7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탑승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보스토크 1호까지 성공하며 미국은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이 되기 이전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 공언하며 그 뒤 머큐리 프로젝트, 제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까지 엄청난 위험과 희생 속에서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고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지구 밖 우주로의 첫 족적을 남기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현재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6일 모두가 비웃으며 스캠이라고 할 때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스페이스X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돌아오는 로켓 펠컨9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까지 과거에도 그랬듯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겪지만 최종 목적지인 화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려도 이제는 헛된 꿈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이제 화성 이주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지구 밖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1991년 미국 애리조나의 사막 투싼 근처에서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구의 생태계와는 독립된 제2의 생태계를 의미해서 지어진 이름 바이오스피어2 실험, 약 4,000평 정도 규모의 유리로 된 거대한 돔을 씌워 만들어진 건물 속에는 열대우림, 사막, 바다, 습지, 초원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의 자연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엔 아마존에서 직접 가져온 300종의 식물과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산호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을 포함한 3,000여종의 동식물 또한 함께 넣어졌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이 실험의 목적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이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팀의 8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자들은 100년 동안 2년 주기로 교대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새로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이 돔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진들은 식물을 심어가며 산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처음 21%의 산소 농도는 14%까지 급감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낮에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회복되다가도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저하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원래 실험 예상대로라면 식물이 자라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순환을 이루어야 했지만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며 이 순환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결국 고산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상적인 생태계를 만들 줄 알았던 실험은 동식물들의 집단 폐사와 함께 실험은 점점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연쇄 반응으로 돔을 형성한 채광창의 유리가 태양빛을 반사해 내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식물들의 성장이 더뎌지며 그로 인해 산소의 생산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유기물 함유량이 많은 흙을 뿌리며 토양
토양 속 박테리아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막대한 양의 산소를 소비하며 또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자연환경을 조경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속 석회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대량의 산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연구진들은 콘크리트에 페인트를 칠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미 실험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 외부로의 공기순환을 한 차례 한 뒤라 이 실험은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질 이 실험은 첫 연구진들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2년을 겨우 버티고 다음번 연구진들이 교대로 들어간 후 10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비록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주 생태 식민지 건설의 바이오스피어2 실험은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험의 실패 원인을 알더라도 수정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고립된 환경 속에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한 8명의 연구진들은 결국 의견 대립으로 충돌하고 파벌을 나누어 싸움이 벌어지며 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등 서로를 불신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믿지 못한다. 많은 학자가 우주로의 인류 진출이 실패할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탄생 이후 작게는 개인 간의 의견 충돌로 생기는 다툼, 그리고 크게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 대립의 문제,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현재까지도 서로에게 총구를 향하는 전쟁은 지구상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서 시작된 우주 경쟁,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 인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그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바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지중해의 중앙,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 이곳은 기원전 52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시칠리아 섬에서 건너온 인류가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시칠리아, 아랍, 스페인,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현재의 몰타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남긴 유적지와 역사적인 기념물, 그리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변을 뒤로하고 몰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지하세계에는 다양한 음모론과 괴담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몰타에는 수많은 지하터널이 존재하고 그 터널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로마까지 이어진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1902년 몰타의 파울라에서 당시 집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집터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있을 때쯤 벽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지하로 향하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스터리의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는 1903년 11월 고고학자였던 마누엘 마그리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마그리 박사는 선교 활동을 위해 떠난 튀니지 스팍스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그동안 진행했던 지하 묘지의 기록과 보고서 또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또 다른 고고학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 자미트 박사가 마그리 박사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할 사플리니는 기원전 3300년경 건설된 것으로 종교적인 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공간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통로가 이어져 그 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의 곳곳에는 사원과 사당, 제단처럼 보이는 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미트 박사는 지하의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며 무덤처럼 보이는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 수만 추정컨대 약 7천 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미트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은 수많은 유골 사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길쭉하고 큰 모양의 독특하게 생긴 두개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고고학계에도 큰 화제가 되며 일부에서는 두개골의 주인을 두고 당시의 주술사, 종교 지도자 혹은 신인류, 사라진 아틀란티스의 생존자, 심지어 고대 외계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각종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자들이 밝혀낸 조사에서 두개골은 인위적으로 변형한 흔적이 전혀 없는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 사플린이 지하 묘지에서 발견된 독특한 두개골을 포함한 수많은 두개골은 몰타의 발레타 고고학 박물관에 잠시 전시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게 되고 이후 이 두개골에 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최초 발견자였던 자미트 박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사플리니가 최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을 무렵 이곳의 모든 구역을 개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입구를 폐쇄하게 이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초등학생 30명이 할사플리니 지하를 방문해 구경하던 중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 지하에서 학생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렸지만 몇 주에 걸친 수색에도 학생들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후 정부는 혹여나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구를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실 바닥이 무너지며 학생들이 실종되었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정부의 입장 발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영국 대사관 직원이었던 로이스 제섭은 학생들이 실종되기 직전 할 사플리니를 답사하게 됩니다.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던 중 제단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가이드는 돌연 여기까지가 투어의 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제단 뒤로 이어진 길이 있었음에도 투어의 끝이라는 말에 왜 더 들어가지 않냐 묻자 가이드는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만약 더 들어간다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를 두고 제단을 넘어 더 깊숙한 곳까지 향하게 됩니다. 촛불의 의지에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던 중 입구로 보이는 큰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또한 여러 갈래의 복잡한 길로 이어져 있었고 일행들은 지체하지 않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탐사를 이어가던 중 방으로 보이는 어두운 공간 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일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놀란 제섭과 일행들이 비명을 지르자 방 안에 있던 그들이 일제히 일행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 순간 또 다른 비명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고 있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낯선 감각에 공포심을 느낀 제섭과 일행들은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사플린이 입구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가이드는 마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940년 8월호에도 실리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소문들 때문에 혹시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몰타에 전설과 괴담, 음모론이 퍼지며 진실을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국립박물관 측에서 자미트 박사가 실제로 큰 유형의 두개골을 발견한 것은 맞지만 그저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앓고 있던 사람의 두개골일 뿐 음모론에 등장하는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은 아니었고 실제로 모두 평범한 두개골이라며 1980년대와 2019년 호주의 연구팀이 두개골을 정밀 분석한 뒤 2020년에 다시 한번 총 두 번에 걸쳐 문제의 두개골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입구를 폐쇄하고 전시를 중단한 이유는 유적지와 유물들의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7천구의 유골이란 이야기는 자미트 박사가 특정 지역에서 약
100명의 유골을 발견한 것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묘지라면 약 7,000구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그 정도의 유골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고 로이스 제섭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의 일화를 박물관 측에서 소개하는 등 특별히 부정하는 내용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회의론자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라며 이후 박물관 측에서도 홍보를 목적으로 전설과 괴담을 엮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공개된 두개골은 단지 눈속임일 뿐 정체불명의 두개골은 어딘가에 따로 보관 중이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은 모두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사플라니는 재단과 사당 그리고 대량의 유골이 발견되었기에 종교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는지 또 이곳의 사용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의문의 두개골, 사라진 학생들, 그리고 로이스 제섭 그녀의 경험담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 1981년 5월 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발한 에어링구스 164편 비행기는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착을 약 5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조용히 앉아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 복도로 서더니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든 채로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호주 출신의 전직 수도사 로렌스 다우니. 지금 당장 항로를 이란으로 변경하세요. 긴박한 상황. 조종사는 일단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란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연료로 인해 비행기는 이란이 아닌 프랑스 투케 공항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고 즉각 프랑스의 특수부대와 전문 협상가를 동원해 로렌스 다우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착륙 10시간 만에 이 협상은 성공하게 되고 그는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로렌스 다우니와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금까지 봉인해온 파티마의 제3예언을 일반에게 공개하라. 이 사건을 통해 교황청이 감춰온 파티마의 예언이 다시 한번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파티마의 제3예언,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던 세 아이, 10살의 루치아, 9살의 프란치스코, 7살의 히아친타. 이 아이들은 작은 떡갈나무에서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루치아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매우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이 입은 옷은 반짝거리는 수정 유리보다 더 찬란하게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가늘고 섬세한 부인의 손에는 진주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를 들고 있었고 아름다운 부인은 왜인지 생각에 잠긴 듯 슬픔도 배어 있었다. 세 아이는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매월 13일에 이 장소에 다시 나타날 터니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고 나를 맞이하라. 성모 마리아는 그러고 사라집니다. 1917년 6월 13일 성모 마리아는 세 아이에게 묵주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7월 13일 아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은 포르투갈 전역에 퍼지고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월 13일이 되기 전 지역의 행정관이었던 아르투르는 포르투갈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인 술책이란 이유로 아이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지방교도소에 투옥된 아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비밀이 무엇인지 실토하라는 신문이 이어지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8월 19일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매달 13일 같은 장소에 나와 나를 맞이하라. 이후 명분이 부족했던 아르투르는 결국 아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1917년 9월 13일 아이들 앞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는 의심하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집니다.
이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모 마리아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1917년 10월 13일 약속의 시간. 기적을 보기 위해 신문기자와 사진기자까지 포함해서 무려 약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후 1시경이 되자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갑자기 물러가고 비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나와 은빛 원반처럼 빛나며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사방으로 형형색색의 색깔로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동하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어 태양의 기적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1930년 10월 13일 로마 교황청은 파티마의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파티마의 기적이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당시 1920년에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루치아는 교황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되고 1925년에 정식으로 수녀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성모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알려준 세 가지 비밀,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하지만 당시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의 뜻이라는 이유로 이 예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1년이 되어 루치아의 기록으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땅 밑 거대한 불바다에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흉측한 모습과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많은 국가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에는 지옥을 보여주고 두 번째 예언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확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치아는 마지막 파티마 제3예언만큼은 1960년이 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성모의 뜻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제3예언의 기록은 밀봉되어 오로지 교황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는 이 예언을 열어보지 않고 봉인해 둔 채 1958년에 퇴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인 요한 23세가 제3의 예언을 처음으로 열어보는데 하지만 그도 재위 기간이 끝나는 1963년까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예언은 나의 시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실신할 정도였다는 소문이 대중들에게 퍼지며 파티마의 제3예언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며 온갖 음모론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교황청이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종말, 3차 대전, 천재지변과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예언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구하며 지켜보던 교황청은 결국 2000년 6월 26일에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성모님 왼편에서 왼손에 불타오르는 검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타오르는 검은 마치 이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회하라. 그리고 흰옷을 입은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 성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투박한 몸통의 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분을 겨냥하여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추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천사가 손에 수정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 뿌렸습니다. 교황청은 제3예언을 공개하며 이 예언은 종말론과 특정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타락하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신앙에 대한 교훈으로 상징적인 의미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예언이 공개되었음에도 세간에 퍼진 의문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것은 제3예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훈을 주려는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어째서 공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반면 파티마의 기적, 태양의 기적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몇몇 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평범한 태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찍힌 태양의 사진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고 당시 태양을 관측 중이던 과학자들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었고 서로 모순된 경우가 있어 과학자들이나 회의론자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을 가진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도 기적이 아니라 다른 자연현상이나 심리적 현상 혹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 의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교황청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2007년 9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는 인구 8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금은 연평균 5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는 세 아이, 교황청이 인정한 기적, 그리고 세 가지 예언. 이는 과연 진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윤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도, 천도, 여섯 세계 중 한 곳에서 내세를 보내며 유한한 생을 번갈아 유지하다 인간도로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동양뿐만 아니라 고대 서구권에서도 환생과 전생의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앙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신도들에게 채식만 강요하며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콩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 있다. 다시 인간이나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었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역시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생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요소이기에 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간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연구하고 있는 학자도 있지만 종교적인 개념에 가까우며 과학보다는 아직은 개인의 신념에 대한 영역에 있습니다. 간혹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인물이 등장하며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늘 그렇듯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인지 꾸며낸 허구인지 증명할 수 없고 단순한 흥미 요소로 취급할 뿐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정도의 환생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독특한 환생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름 도로시 이디, 뉴욕타임즈에선 환생이라 말하는 사례 중 서양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다. 그리고 그녀가 저는 고대 정원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이야기한 장소에서 이집트 파라오 세트 1세의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원전 1300년경 14세의 소녀 벤트레시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를 기억하고 있다는 도로시 이디는 1904년 1월 16일 영국 런던 그리니치의 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3살이 되던 때 계단에서 넘어지며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슬픈 마음에 도로시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 후 장례식을 준비하고 1시간 뒤 침대에 눕혀놓았던 도로시를 보기 위해 다시 왔을 때 모두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어린 도로시는 사망하지 않았고 침대에 앉아 놀고 있는 그녀를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꿈에서 본 이집트의 건물을 떠올리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게 되고 도로시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 도로시의 부모님은 이집트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 딸을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도로시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보인 도로시는 드디어 반복되는 꿈속에서 보던 자신의 집인 고대 이집트의 세계를 찾게 됩니다. 도로시는 대형 박물관에 자주 방문해 당시 저명한 이집트 학자 윌리스 버지에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기초를 배우는데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 도로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말을 복습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시는 그렇게 자라며 그 후로 이집트 관련 잡지사에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집트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 생활합니다. 이집트로 떠난 도로시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도 죽은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세티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이후 1936년 이집트인 남편과는 이혼하고 본격적으로 이집트 고대 유물부서에 취직하게 됩니다. 처음 도로시는 괴짜로 여겨졌지만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엄청난 통찰력으로 동료 이집트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던 유품들의 사용처와 위치, 그리고 상형 문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그녀는 고대 정원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아비도스의 신전에서 실제 세티 1세의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로시의 전생 이야기로는 자신은 벤트레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사제였으며 우연히 파라오 세티 1세를 만나 그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세티 1세의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이는 여사제로서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고심 끝에 파라오 세티 1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환생을 믿게 되고 그녀의 동료 고고학자들에게도 또한 그녀의 지식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얻은 수많은 발견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이집트 고고학적 발견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고고학자들의 탐사를 도우며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세티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옴 세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로시 이디에게 카이로에 있는 미국 연구센터의 이집트 학자 제임스 피터 앨런은 나는 그녀를 존경하지 않는 미국인 이집트 고고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며 그녀를 이집트학의 수호 성인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 이디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에도 회의론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지인들에게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세티 1세의 정원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이 세티 1세 때 여사제였다는 말을 하며 그때부터 환생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이는 전생의 기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높은 관심도로 인해 문자 습득도 빨랐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적인 이야기에도 정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로시 이디는 이집트 고고학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81년 4월 21일 만 77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 그녀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의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도로시 이디, 그녀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현재도 그녀의 업적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업적을 이루어낸 도로시 이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환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듯 환생이란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생이란 말을 탄생시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아마데라 사람 요셉이 빌라도 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가길 청하니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감쌌더라. 이후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으로 가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더라. 먼저 도착한 제자가 무덤에 이르러 밖에서 안을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뒤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객혀 있더라.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세마포, 수의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그를 감싼 천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로 441cm, 세로 113cm의 아마포로 어느 날 자취를 감췄던 수의 행방은 1353년 프랑스 왕국 리레이의 성당에 나타났고 이후 1578년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져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보관 중입니다. 1898년 5월 이탈리아의 아마추어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가 우연한 기회로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세쿤도 피아가 수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천이었다는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을 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수의 모습이 공개되며 그 진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고 진실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교황청의 주최로 전시된 수의 모습을 본 세쿤도 피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수의 소유주에게 부탁해 작업실로 가져와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필름을 보던 중 놀라운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반전된 색상의 네거티브 필름 속 수의에는 눈을 감고 수염을 기른 남성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수의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모습은 마치 성경에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세쿤도 피아는 교황청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교황청은 이것을 세쿤도 피아가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쿤도 피아가 찍은 사진은 점점 대중에게 퍼지며 무성한 소문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교황청은 1931년 주세페 앙리라는 사진작가에게 재촬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남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세쿤도 피아가 찍은 사진은 진실이었다고 인정받습니다. 교황청은 수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극도로 제한한 탓에 명백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과학자가 이 수의에 대한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1978년 토리노 수의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팀인 스터프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팀에는 물리학자, 열역학자, 고고학자, 생물학자, 사진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978년 10월 120시간 동안 스터프팀은 적외선 분광법, 엑스선 방사선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1981년에 발표하게 되는데 수의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나 염료 또는 얼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 장치를 이용한 3차원 스캔을 통해 수의와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분명하며 어떠한 예술가의 산물은 더욱 아닙니다. 실제로 혈액 얼룩은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청 알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에 나타나는 가시면류관에 의해 생긴 피의 흔적, 창에 찔린 듯한 상처로 보이는 흔적 등을 설명하며 우리는 이 수의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실제 형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수의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 밝힐 수 있었던 것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 진위에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8년 수의를 소장하고 있던 발레스 트레노 추기경은 그해 10월 13일 수의가 가짜라고 발표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 수의는
그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스위스 취리 대학,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샘플을 보낸 뒤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연구한 결과 그 시기는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일치된 실험 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각 대학에 샘플을 제공할 때 이 샘플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각 대학에서 조사하고 공동의 시기를 분석했다는 것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와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토리노 수위의 진위 논쟁은 단번에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수위가 1000년 이상 행방이 묘연하다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리레이 성당에 등장한 것에 의문을 가지며 그 진위가 매우 의심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리노 수위 그 자체는 진실일 수 있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라는 것에는 거짓으로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수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88년에 진행된 탄소연대 측정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32년 수위를 보관하던 샹베리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하며 당시 소실된 부분을 1000조각으로 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샘플로 보낸 조각들은 바로 이 부분을 보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짜라 주장하는 이들은 1973년 스위스 연방경찰 범죄과학반의 프라이 박사가 조사한 결과로 직물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분석해본 결과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만 자생하는 꽃가루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토리노 수위가 조작이라면 어떻게 사해 근처에서 자생하는 꽃가루가 묻을 수 있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위의 직물이 이스라엘 쪽에 있었을 가능성은 증명했지만 꽃가루 자체의 연대를 밝힌 것은 아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성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그러던 1353년 갑자기 나타난 수위에 대해 그 출처가 어디 있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역사적 기록 또한 없다며 그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쪽의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논쟁만 지속되는 가운데 토리노 수위가 대중에게 공개된 지난 2010년 5월 토리노를 방문했던 베네딕토 16세는 이 수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피로 새겨진 성상이며 그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무한하다. 교황청의 입장은 누구나 그 수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던 것이라 믿는다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사실과는 상관없이 신앙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 규정한 것입니다. 토리노 수위 자체는 진실일지 몰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였다는 것에는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해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 그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의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과거 또는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은 과연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물리학에서 시간여행은 실제로 입증되지 못한 특정 조건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시간여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시계를 보고 짧은 순간 우리의 시간은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찰나의 순간 벌어지는 이 시간여행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더 빠르게 더 먼 미래로 혹은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먼 미래 혹은 과거의 시간여행을 체험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입증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거나 또는 돈을 목적으로 음모론을 이용한 자작극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 1900년대 중후반 음모론이 쏟아져 나올 시기보다 인터넷의 보급과 일반인들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배울 기회가 늘어나고 또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시간여행자에 관한 이야기는 허구나 단순한 음모론 정도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2011년 10월 10일
한 남자의 부고 소식이 신문에 실립니다. 1927년생인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비레. 하버드대학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생전 그는 먼 미래의 시간을 경험한 뒤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다녀온 미래는 무려 2749년 미국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먼 미래의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온 남자 믿기 힘든 알프레드 비렉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3년 8월 13일 미 해군 소속이었 어떤 알 비렉은 극비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높은 전압을 이용해 선박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 바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되고 고압의 전류가 유입되자 USS 엘드리지호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뒤 돌아온 USS 엘드리지호 그리고 생존자였던 알 비렉의 증언을 토대로 미 정부는 본격적인 시공간 이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진 다음 실험은 몬탁 프로젝트. 1980년대 초 롱아일랜드주 몬탁 해변의 군사기지 캠프 히어로에서 비밀리 시작된 이 실험의 중심에 알비렉 그가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자들의 폭로로 이 프로젝트는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많은 음모론이 생성되며 몬탁 프로젝트는 돌연 중단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알비렉은 실험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잊혔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게 되고 그 기록을 남기며 1980년대에 책으로 출간해 이 내용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실험 대상이었던 USS 엘드리지오에 탑승한 뒤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되자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빛이 전함을 감싸더니 그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비렉이 눈을 떴을 때 굉장히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미래의 시간은 2137년 그곳에서 6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시간여행을 하며 2749년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알비렉은 그곳에서 2년을 보낸 뒤 다시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의 세계를 제법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알비렉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137년의 세계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세계의 많은 지역이 바다에 잠겨버리고 버리게 되었고 강력한 자외선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도시는 거대한 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라져버렸고 세계의 인구는 3억 명으로 크게 줄어 미국의 인구수는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사선의 피해나 핵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사용될 때는 3차 대전 이후 남은 방사선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2749년의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며 돈에 대한 갈망조차 없어 화폐와 은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실용적으로 진화하였고 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대신 전 세계가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공지능의 중앙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749년까지 외계로부터의 침략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었고 그곳에 있던 2년 동안 폭력적인 상황은 목격하지 못할 만큼 평화로운 세계였습니다. 타임머신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원래 그곳에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서 저에게는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내부 고발자라 주장하는 고위 간부와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와 몬탁 프로젝트에 알비렉이 실제로 실험에 참여했다는 증언들과 또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아인슈타인, 니콜라 테슬라, 폰 노이만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주도하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실험은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최초 유토 정찰기의 레이더 반사면을 줄이는 지금의 스텔스 기능을 위한 실험인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선박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닌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에 배치된 유도 어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량의 전류를 흘려
올려 어뢰의 탐지를 방해하기 위한 그 당시 실패했던 실험의 내용을 합치며 음모론자였던 모리스 제섭의 책에서 최초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몬탁 프로젝트 또한 만들어진 필라델피아 프로젝트 음모론의 연장선으로 군사시설인 몬탁 공군 기지를 이용해 합쳐진 내용일 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엄청난 이야기지만 회의론자들에겐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알비렉이 사망하고 남긴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경험담을 담은 책 내용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여러 기후 문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길 우려, 전 세계 단일화 네트워크 시스템 등 마치 예언서처럼 받아들여지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알비렉이 경험한 책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점차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비렉, 그는 자신이 경험한 시간여행과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강연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진실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다녀온 것일까요? 그가 기록한 미래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